20년 3월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뭐 주제 찾기 뭐 또는 주장하는 바 찾기 뭐 이런 문제죠. It's unfortunate that when something goes wrong, people obsess about why it happened, whose fault it was and why me. 이렇게 okay. 뭐 가주어, 진주어 구님을 쉽게 할수 있고요. 언제가 아니고 뭐할 때죠. 접속사. 그다음에 unfortunate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dead 이 e 가 유감스럽다, oh, unfortunate. 뭐 뭔가 좋지 않 dead 이 e 의 내용에 대해서 필자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죠. unfortunate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dead e 는 unfortunate, 불행하다, 유감스럽다. Hey, when something goes wrong, 뭔가 잘못됐을 때 people obsess about.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죠. Why something wrong happened? Oh, 뭔가 잘못된 일이 왜생길 걸까? Whose fault is... 뭐, something wrong, 대신 맞죠? 그래서, w h o s fault it was? 누구 때문이었는가?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and why me? 왜 하필 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when something goes wrong, 어, 그러니까 something wrong happened, when something wrong happened.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됐을 때, 사람들이 막, obsessed about, 뭔가 막, 집착하는 거죠. Why it happened? 왜 생긴 거야? w h o s fault it was? 누구 잘못이야? 왜 나야?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o n e s t l y 그러니까 앞에 데디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o n e s t l y 해 놓고 데디아의 행동에 대해서 왜 생긴 거야? 누구 잘못이야? 왜 나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o b s e s s e about 뭐 중요한 표현이죠. <laughs> obsessed t 집착하는 거.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아니스드디 아니스티리 뒤에 데드 이어 위 문장에 데드 이하의 행동에 대해서 크리티사이즈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오네요. What good is that thinking in most cases. so what good is that 뭐이런 표현은 데드 이하가 무슨 뭐가 좋겠냐 뭐가 좋은 점이냐 장점이 도대체 뭐냐? 데드 이하의 장점은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 부정적 시가,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거 what good is that 같은 표현. 알아두면 좋겠죠. What good is that? What good is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 글 쓰는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What good is that? Thinking in most cases. 대부분의 어, 상황에서 뭐, thinking like that. 뭐 이런 거 생각했죠. Thinking like that. 뭐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음. 아 이거 대시 겁만든 대시 아니군요. That thinking 요렇게 되는 거지이 지시 형용사네요 저런 생각이네. 저런 생각. What good is that thinking? 저런 생각이 뭐가 좋은 게 있는 거야? In most cases 대부분의 상황에서 usually 이런 뜻이죠. Usually what good is usually that thinking? 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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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누구 때문에 누구, 누구 때문지왜 생긴 거야 왜 나야 이런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난 다음에 명령문이 나오는 그 다음에 문자의 구조가 명령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unfortunate 를 써서 t a 이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식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what good is 라는 표현을 써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아리스틀리와 함께 what good is 이런거 써가지고 또 뭔가 비난하고 좋지 않다고 했고 그 다음에 명령문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 이 사람의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앞에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쭉 얘기하고. Train your brain to be solution oriented. 이게 주장하는 바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뇌를 뭐, train A to do 썼으면 try, train A to do 해서 A가 to do 하도록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죠. 너의 뇌가 어떤 해결 지향, 그러니까 orient, 뭐뭐뭐 oriented 하면 뭐뭐를 향하는, 뭐뭐를 추구하는 이런 뜻입니다. 솔루션 오리엔티드 뭐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 이것도 솔루션 오리엔티드 되도록 만들어라. 너의 뇌가 해결 지향적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뭔가 핑계거리 비난거리의 오리엔티드 되도록 만들지 말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솔루션 오리엔티드 하도록 만들라는 얘기고요.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실패 경험 분석하고. 뭐 이거 답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소, 뭐, train your brain, train your brain solution oriented 하고 문제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앞에서 안 좋게 생각했던 내용들이죠. o b s e s s o v e why, 뭐, whose fault 뭐 이런 것들. 뭐답 찾기는 쉽고요. 나머지 애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train your brain to be solution oriented 문제 해결 지향적이 되도록 이제 훈련시키라고 한 다음에 let's take the simplest example on the planet. 한 예를 들어보자고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보자. let's take the simplest example on the planet. 지구에서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What happens 무슨 일이 생기나요? When a glass of milk spills. 그래서 한 잔의 우유가 쏟아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기나? Yes, you can obsess and say. 너는 막 집착해갖고 말할 수 있어. How did that fall? How did the milk fall? 도대체 어떻게서 해 우유가 쏟아진 거야? Who made the milk fall? 누가 그 우유가 떨어지도록 만든 거야? Will the milk stain the floor? 밀크가 okay, 바닥에 얼룩 을 남길까? Or think something along the line of Why always me? I'm in a hurry, and I don't need this. So along the lines of 하면은 뭐 비슷한 것들 similar to 하고 같은 말이죠 similar to similar t y similar to similar to 요게 so, 요런 역할 하니까 similar to why always me 이런 식으로 like 했네요 like 그죠 like something like why always me 뭐, 이제, like, 뭐, 중학교 때, 중, 중학교 수준으로 like, 쓰다가, 이제, similar to, 쓰다가, 중, 고등학교 때 similar to, 고12 때 similar to, 하다가, 이제, 고3 되니까, along the lines of, 이런 표현들도 나오네요. 왜 맨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바빠. 그리고 뭐 이러한 상황이죠. This situation. 뭐 이러한 상황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좀 비껴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비슷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도 있다. 아왜또 나야. 뭐 이런 거. But. 번 나왔습니다. 이제 솔루션 오리엔티드 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봇 뒤로부터 나오겠죠. but someone with a solution oriented thought process, would simply get a towel, pick up the glass and get a new glass of milk.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 오리엔티드 서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뭐후 h 해즈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겠죠. 위슨 뭐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 지향적인 생각 진행 과정 뭐 생각을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죠. 프로세스에 가는 거죠. 그러한 생각 뭐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진행 과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냥 타월 가지고 걸레 가져와서 뭐 우유를 들고. 그다음에 뭐새잔새 새 우유 한잔 가지고 와서 마시고 끝낸단 말이죠. Use your energy wisely.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찌 사용해라, 현명하게 사용해라. Learn from mistakes, but 뭐로부터 는 배우되, 어떤 실수로부터는 배우되, but 그런 다음에 then move on fast with solutions. 해결책을 가지고 빠르게 넘어가라. 그러니까 실수로부터 배우는 건 좋아. 저,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게어 요거 요거를 오답으로 많이 할수 있겠죠 요거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되는 게뭐 어?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 이건 이 정도는 인정해 이 정도 어 그거 괜찮아 이그 정도는 좋아 근데 이거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권장하는 건 아닌 거죠. 버시 나왔으니까. 어,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까진 좋아. 그것까진 나도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해. 그러니까, learn from mistakes가 여기 이제 왜,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이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Why it happened? Whose fault it was? And why me? 뭐, why me는 아니고, 뭐, why it happened? Whose fault it was? 그 다음에 뭐, 이 뒤에 보면은 뭐, how did that fall? Who made it fall? 이런 것들. <laughs>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실패의 경험 분석하는 건 좋아.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집착은 하지 마라. 너무 뭐 거기 에 빠져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분석하면 될것 같네요.